예, 오늘은 시티즌 BJ708602 칼리버 B877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계는 GMT 기능이 있고요. 일단 내시 방향에 있는 용도가 스크류 용도인데, 스크류를 푸신 상태에서 용도를 2단까지 빼신 상태에서 현재 분과, 그리고 지금 빨간 바늘이 보이실 텐데요. 이게 GMT 바늘입니다. GMT 시간을 먼저 맞추시면 됩니다. 만약에 보시면은 GMT 시간을 12시라고 가정하시면요. 예, 보시면은 이 빨간 눈금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빨간 눈금으로 GMT 기능을 맞추셔야 되고요. 현재 12시를 먼저 맞추겠습니다. 12시를 GMT 12시 기능을 이렇게 맞춰주신 상태에서요. 이제 현재 시간은 용도를 1단 상태에서, 용도를 일단 넣어주신 상태에서, 현재 시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현재 시간이 만약에 3시라고 하시면요. 현재 시간은 이 하얀 인덱스를 보고 맞추시면 됩니다. 3시. 3시로 맞추신 상태에서 시간 설정이 완료되고요. 이제 거꾸로 용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신 상태에서 현재 날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현재 날짜를 맞추셨으면은 이제는 용도를 닫으시고 스크류를 닫으시면은, 예, 현재 시간과 GMT 시간이 설정이 완료됩니다. 보시는 방법은 현재 시간은 지금 3시 한 2분이고요. 그리고 GMT 시간은 지금 12시 2분입니다. 예, 여기까지 칼리버 B877 기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